하셨는데요. 자체입니다. 네, 이사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. 어떤 설명하셨는데요? 이제 이사님들이 와서 아마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. 민영화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설명이었습니까? 그럼 뭐예요? 지배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거였지. 그 내용뿐입니다. 자, 그 대화력 유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유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박문진한테 사전에 협의 없이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그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, 일부 이사들께서는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이 정도면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느냐,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약간의 감정적인 단어가 좀 있었어요. 뭐 왜 거짓말하냐 뭐 이런. 저하고 특히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논쟁 과정에서 논리가 궁하고 이제 팩트를 따지는 데서 좀 저기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화를 내요. 뭐 공영방송 사장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냐라는 식으로 하다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다고, 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느냐. 그래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비밀 회동도 아니었다고 그러고,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다 보고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그게 허위 보고가 아니었다고 그러고, 또 뭐 이렇게 얘기된 거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은 계속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고, 이게 왜 거짓말이 아니냐.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급흥분하는 모드로 돌변하더니 이게 이제 얘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버를 하시더라고요.